마음에서 마음으로 어린 시절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서 외자 이름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 특별해 보이면서 남다른 경마저 느껴지기 때문이었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석자가 마음에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만의 외자 이름을 스스로 지어보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고 각종 온라인 서비스와 SNS 활동을 위해서 우리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닉네임이나 사용자 아이디를 실명 대신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닉네임들은 개개인의 개성들이 담겨 있고요. 특정 의미를 나름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발족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 각지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우리는 각자의 닉네임을 통해서 서로 관계라는 걸 맺게 됐죠. 같은 뜻을 품고 희망으로 함께 내디딘 발걸음이지만 결코 순탄치 않은 길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깨동무하고 가다가 뜻을 달리해서 다른 길로 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아직도 같은 길에 있는 여러분의 손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두운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 같았던 분들, 굳은 일 마다않고 시간을 내서 든든한 버팀목 돼주신 분들, 소소한 일상의 사연들로 게시판을 수놓던 정겨운 분들은 어디에 계실까요? 더구나 최근의 방송 개편 이후로 그동안 친근했던 여러분들의 닉네임들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현재의 어려움에도 늘 그곳에 계시면서 조합원들의 손을 맞잡고 계신 고마운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방송이라도 유쾌하고 재치있게 때로는 진솔한 감성으로 참여하던 가슴 따뜻한 닉네임들, 이 글을 쓰면서 다시금 마음에 그려봅니다. 봄은 벌써 우리 문턱에 와 있네요. 마음에서 마음으로.